자,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이거 뭐. 서동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어느 날, 백제의 마. 마 아시죠? 왜 약간 이렇게. 그 좀 약간 끈적끈적한 이렇게 마. 아침에 갈아먹는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마 캐는 소년 서동이 신라왕의 셋째 딸이 아이고 그렇게 예쁘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이 서동은요 바로 신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이 그 캔 마를 아이들한테 이 나눠주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시죠.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두고 맞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신라의 선화 공주님은 서동과 몰래 만나서 정을 통한다는 거예요. 야~ 이 충격적인 노래를 경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매일 부른 거예요. 결국 이 소식은요. 신라 왕실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요. 오. 왕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 신라왕 완전 분노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화 공주를 당장 궁궐에서 쫓아내라. 오. 자, 이렇게 오갈 데 없이 쫓겨난 선화 공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화 공주는요 소문의 주인공 서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와, 진짜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좀 그려주시죠. 네. 자, 그럼 이 이야기 속 말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거 노래 불러라 라고 했던 그 서동. 누구일까요? 힌트는요. 알 것 같아. 의자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혹시 누구? 의자왕의 아버지네. 예, 마왕인가? 마왕인가? 아니 잘했어요. 네, 대박 대박. 마왕. 아, 무왕인가? 정답. 아, 무왕. 아, 나 동일 씨, 아, 나 진짜. 와,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마에게 계속해가지고. 아, 마. 헷갈렸어요. 예. 무왕. 맞습니다. 이 서동이 바로 의자왕의 아버지이자 훗날 백제 30대 왕이 되는. 무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자왕의 어머니는 신라의 선화공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의자왕의 어머니가 선화공주인 출생의 비밀과 의자왕이 늦게 태자에 책봉된 데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백제기 신라는 어떤 나라? 복수. 꼭 복수해야 될 나라. 그러니까 신라 출신 왕비 밑에서 태어난 왕자의 입지 역시 약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자 왕자의 경우는 적장자고 또 도덕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이유를 찾는다면 어머니 문제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의자왕이 늦은 나이에 태자가 됐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의자왕에게는요 왕위를 두고 또 다른 경쟁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족장자. 자, 이때 등장하는 인물 누구냐? 바로 사탁왕후입니다. 사탁왕후. 의자왕이 장성했을 당시 무왕의 아내는 사탁왕후였습니다. 사탁왕후. 사탁씨는요 백제의 그 대표적인 귀족 가문 8개 중 하나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탁왕후에게 아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 의붓아들 의자왕과 자신의 친아들 어느 쪽이 다음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친아들. 맞습니다. 이 계모인 사탁 왕후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한 이 견제 때문에 의자왕이 늦게 태자에 오르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하겠죠? 의자왕하고 사탁 왕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익산의 밀사지 서쪽 탑
그래서 나오는데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기록물에 보면은 이 사탁 왕후가 탑을 세우면서 소원을 담아놨습니다. 남편인 무왕의 수명이 오래오래 사시라고 하는 그런 기원이 적혀 있는데 정작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의자태자의 만수무강에 관한 구절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기록들하고 맞춰보면 이런 사례가 없고 여기만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고 싶고 그렇죠. 또 의자태자한테 무슨 사고가 발생하기를 은근히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의자태자가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그렇다면 의자왕은 이런 수많은 견제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효를 강조하고 행실을 반듯하게 하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